네, 안녕하세요. 문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바카사탕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매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영화를 하는 영화인이라면 네, 누구나 부산국제영화제와 굉장히 많은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한테도 부산국제영화제는 굉장히 큰, 내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런던 한국영화제도 다녀오고 제가 해외영화제를 좀 다녀왔는데 해외영화인들도 부산국제영화제는 굉장히 관심사였고 또 굉장히 인상 깊은 추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장 그들이 높이 평가하는 점은 뭐그 열광적인 관객들의 반응, 네, 영화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고 그런데 최근에 좀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억압받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 어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화인으로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쎄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사실 부산시의 것도 아니고 영화제 집행위원회 것도 아니고 한국 영화인만의 것도 아니고 영화를 사랑하고 지금껏 부산국제영화제의 큰 동력이 되어가줬던 그런 관객들, 부산 시민들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다양한 영화를 네,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모두가 마련해 주어야 부산국제영화제도 앞으로 더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상영 취소를 요구받는다거나 또 그것을 강행한 이후에 뭐 예산이 삭감되고 또 감사를 오래 받고 검찰에 고발되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굉장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영화제라는 곳은 원래 그래야 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떤 입장을 가진 영화여도, 네, 어떤 견해를 가진 영화여도 다양하게 네, 품을 수 있고 그것들이 상영될 수 있고 또 예술적 의지로 승화되고 또 그것으로 예술로서 교감되고 그러면서 사회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인 것들 위에서 네,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예술적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처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최근에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영화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기사를 봤는데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고, 지금 누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련의 사태들이 잘 해결되어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된 부산국제영화제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네, 다시 영화적으로 멋진 경험 할수 있게 해주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되기를 네,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